저는 이길주라고 합니다. 저는 민족학교의 창립이사입니다. 저는 70년대 초에 서울음대 성악과를 졸업을 하고 여기에 미국의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서 미국에 와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미국에 온 꿈은 제가 성악 공부를 더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돼서 좋은 일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 결혼하고 아기를 금방 갖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꿈은 제가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기가 한 일곱, 여덟 살 됐을 때 작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가대에서 제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래를 제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마침 LA에서 처음으로 그 기독교 방송인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 이름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방송이 시작이 돼서 그때 제가 나가던 조그만 한국 교회의 목사님의 소개로 그 생명의 말씀사 운영하고 계시던 목사님께 소개를 받아서 거기서 성가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시 연주 활동을 시작했고 사회생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회에 나가서 성가대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일하면서 그때 알았던 분들과 민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해서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성악가가 돼서 어떤 일을 좀 해보겠다는 그런 미국에 이민 온 꿈이 자그마하지만은 그래도 그 민족과 그 저기 동포 사회를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이민 초기였어요. 이민 다들 오시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일들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집에 베이비시터라든지 또 애프터스쿨 방과 후에 학교를 보낸다든지 그럴 형편들이 안 되는 가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키를 저기 아파트 키를 이렇게 달고 댕기 목에다 걸고 댕기면서 집에 혼자 와 있고 그랬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몇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 공부가 끝나고 할 일이 있어야 돼 갖고 또 그런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더더욱이나 이 아이들이 커서 그 미국의 시민이 되는 데는 그 우리의 그 뿌리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한국의 뿌리를 좀 가르쳐주고 또 바른 역사를 알게 해서 좀 더, 자신을 갖고 미국 시민이 될수 있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몇몇 사람들이 그 민족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가 83년이었죠. 민족 학교가 오늘날에 와서는 이렇게 정말 그 동포 사회의 그 봉사 활동 단체로서 좀더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단체로 자라는 것이 저의 이민의 꿈입니다.